안녕하세요. 집에서 집에서 기름을 발라갖고 지금 이제 구워보는 거예요. 집에서 아까 소금 뿌려가지고 처음에 물기름하고 참기름 좀 하다가 참기름이 없어서 들기름을 했어요. 8인치죠? 형광등이 너무 흐리네. 약간 초록색이죠. 두 장씩 오면 돼요. 예전에 엄마들은 다 이렇게 집에서 구워 먹었는데 제가 지금은 너무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마트 가면 다 있잖아요. 도시락 김도 있고 재래 김도 있고. 근데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약간 연 초록색이 빛나지요. 냄새가 너무 좋아요. 한 장씩 구워야 되나? 그래? 한 장씩 두 장씩 구웠더니 조금 두 장씩 구울랍니다. 물을 아주 센 불이에요. 센 불로 해야지 잘 보자. 온 집안이 기름 냄새로 진동을 합니다. 우리 모니 기다리다가 갔어? 방금 한 하얀 밥에다가 잡곡을 안 했어요. 밥. 이제 불 꺼도 되겠죠?
먹었습니다. 길이를 못 맞췄네요. 길이를 못 맞췄습니다. 아, 이런 뚜껑이 안 덮어지겠구나. 이렇게 해야 되겠다.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해서 저녁에 넣고. 반찬 끝. 여러분,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